추석을 명절을 새로 나오셨어야 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저는 솔직히. 예,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분이신데요. 예, 그렇다면 우파 좌파 가릴 거 없어요.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예,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남자야 그리운 어머니인데요.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어요. 제가 불렀습니까? 제가 그걸 검사 안 하고 그냥 바꿨어요. 근데 그리운 어머님은 유경수 여사님을 위해서 제가 작사를 한 겁니다. 어렸을 때 총탄에 맞아 쓰러지실 때 그때 보아서 저는 어렸을 때 이야 이렇게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누가 감히 총탄을 겨눠가지고 쓰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기재해놨던 거를 지금 작사해서 2013년도에 제가 네, 음반을 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정서윤 기억해주세요. 네.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리운 어머니부터 나오네요.